부활절 예고했듯이 오늘은요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짜잔! 이거는요 앙탕인데 앙탕이 진짜 너무 귀엽죠. 키트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고요. 또한 개를 빼야 되겠죠? 네. 이거 작은 계란인데, 이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건 너무 귀여운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걱정했더라고요. 부활차 달걀 만들기. 오늘은 요리할 거니까, 잠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부활차 계란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이따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과자 계란 만들 거예요. 자, 이거 테이프 보이시죠? 하얀데 삶은 계란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터지니까요. 아, 그리고 비닐에 싸놓는데 왜 비닐 싸놓냐? 그게 우리 부하츠의 비법이거든요. 물론 잘 생각하지만. 자. 이어서 비밀을 짜놨습니다. 이렇게. 비밀을 짜놨으면 이렇게 잘 해주시면 돼요. 잘, 손이 묻지 않게 잘 감싸줘야 돼요.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자,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리고 토끼 인형처럼 똑같이 또 만들겠죠? 자, 이렇게 글씨 쓰는 것처럼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쁘죠? 한나님이다. 이어서 또 해야겠죠? 비닐에 싸놓았다가 물맛의 변화는? 오! 와! 색깔이 이쁘죠? 이렇게 완성됩니다. 짜잔!